그러면 아까 처음 낙찰 받으신 거, 29평? 29평을 하셨을 때, 처음에 낙찰 받을 때 내가 여기다 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낙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실제로 이제 뭐 건축 사무소를 가든지, 설계 사무소에 그 가설계를 받든지 하셨던 거랑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면 똑같았어요? 엄청 달랐죠. 그게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6개월 정도 약간의 그런 신축에 대한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세네 군데 이제 가설계, 계획 설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땅이 없는, 땅도 아직 매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계획 설계를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의 일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돈을 만약에 원하면 되게 또큰 금액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성의 없게 해줘서 제가 세네 개를 받았는데, 그냥 저는 지금 다가구주택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단독주택으로 축 뽑아가지고 그냥 쪼개기 하세요.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데도 있고, 지금의 제가 지은 대로 안을 준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진짜 그런 계획 설계를 받으러 다니면서 되게 뭐 휴가도 사용하고 나름 되게 막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분들은 그냥 그게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그냥 그분들에게 보면 되게 작은 그런 프로젝트에 그렇게 막, 또 심지어 땅도 아직 안산 사람이 계획 설계는 그쵸. 받기는 쉽지는 쉽지 않아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해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확신이 있어야 사실 땅을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냥 그쵸. 저의 감문이나 뭐 저의 그 짧은 지식으로만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하다 보시면 또 좋은 업체를 만나서 또 좋은 가설계 계획 설계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네 군데 정도 받았는데 좀 그렇게 해주는 데는 없었고. 네 군데는 그러면 이제 내거 되기 전에 네 왜냐면 군데요? 사기 전에 이제 사기 전에? 받았어야 되니까. 사고 나서는 지금의 설계를 받은 건가요? 지금의 설계를 딱 받은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안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차장 3개로 해서 밑에 상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통하고, 이제 그런 건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설계를 그쵸, 그쵸. 받으면. 계속 이거,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되게 그쵸, 전문가인데, 그쵸. 되게 뭐잘 알지도 못하는 그쵸, 사람이 그쵸. 기껏 이렇게 해줬는데 자꾸 뭐, 바꿔달라고 하고, 이거 해, 뭐 이거 안 되냐, 저거 안 돼 하면 되게 귀찮을 수 있는데,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그쵸. 한 번쯤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가는 건데, 그런 큰 프로젝트고, 나만큼 이거에 대해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모르지만, 그래도 나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대신 좀 팁을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하면 서로 너무 일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본인이 궁금한 거나 그런 거좀 리스트업을 해서, 이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도 다 가능하던데, 이렇게 할수 없냐, 그걸 좀 이제 묶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주면, 그분들도 이제 될수 있는 건될수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서 저는 1층에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차 대수를 두 대로 줄이고, 그 대신 그 방을 하나를, 뭐두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로 만들어 그쵸. 좀 넓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1층 공간을 만드는 걸로 최종 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설계 중에서도 의견을 많이 좀 드렸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네 군데 업체 중에서 하나랑 얘기가 진전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아예 업체? 새로운 곳으로.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설계가 사실은 어렵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땅을 말씀하신 대로 내거 만들기 전에 미리 약간 뭐 설계 받아보고 해서 아,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확정하고 딱 지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건축 사무소, 설계 사무소를 결정할 때 어디가 좋은지, 좀 괜찮게 뽑아주는지, 이런 거 어떻게 좀알수 있나요? 알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일단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좀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그쵸. 근데 일단 뭐 지인의 평가가 되게 좋으면 이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단 신축 건물을 좀 다니시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설계자 같은 것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드는 건물, 그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띄워보시면 설계하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나랑 되게 그 느낌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같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 설계사를
같이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네. 해당 구에 대한 그런 특이한 그런 법이나 그런 그쵸. 거나 네. 아니면 그 관공서와 친분 같은 게 좀 있으시기 네. 때문에 허가를 받으실 때 되게 또 도움이 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동네 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네.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계획세곡을 받을 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몇 군데를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그 최종 설계를 해준 곳은 가설계를 해준 건가요? 아, 계획 설계를요? 네. 네네, 계획 설계를 받았는데, 그때는 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되게 확신을 갖고, 이제 그런 구조로 거의 확정을 짓고, 이제, 예, 네, 맡겼고, 그래도 이제 건축주랑 의견이 좀 계속 그거를 좀 수용하는 그렇죠. 업체여서, 예, 네.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그냥 동네 이제 중개사무소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긴 해주잖아요. 아, 네네네. 네. 해주면 보통 이제, 이게, 시공사가 설계사무소를 같이 끼고 이제 네. 팀을 이뤄서 네. 같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완전히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해서 하신 건가요? 네. 근데 그 이제 시공이랑 설계를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이제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시공에서는 이제 본인들 이제 뭐 건축주를 생각해서 물론 변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시공 편의상 그쵸, 그쵸. 이제 막 하는 네.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계사가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이 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되는데 시공사 자체가 그 설계사를 끼고 있으면 그게 이제 다 시공사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그 시공사에서 낀 설계사를 이용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분들이 뜻이 잘 맞아서 이제 네. 좀 의사소통은 잘 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네. 조금 그거는 분리해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요? 이제 그 설계 못지않게 사실 네. 시공도 되게 그 시공사 때문에 사실 10년 늦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고, 네. 이제 시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시공사도 그 지역 시공사를 보는 게 저는 조금 그래도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네. AS나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좀 그 네. 물건지랑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한건설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네. 근데 뭐 그 시공 경험을 보는데 네. 뭐 아파트나 되게 뭐 관공서나 이런 데 실적이 많은 데는 사실 저희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그런 주택 대우건설 이런 데 네.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네. 건설을 많이 해본 그런 대로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자본금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곳에 하셔야 네. 또 저희가 든 건축비가 이제 맞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시공 경험이나 자본금 같은 거를 체크하셔서 네. 한 5-6개를 이제 선정을 하신 후에 네. 이제 미팅 날짜를 잡으시느냐고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 네. 또 그 대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일단 미팅을 해서 이제 세네 군데 추려서 미팅을 해보시면 네. 거기 이제 미팅을 다른 뭐 카페나 이런 데로 가시지 마시고 그 사무실로 가셔서 네.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조직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었던 건물이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가보시고 거기서 또 운이 좋게 그 건축주를 만날 수 있다면 또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선정을 하시면 크게 좀 안 좋은 업체들은 많이 좀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견적을 네. 받아봐야 되는데 네. 견적을 제대로 받으려면 일단은 제가 본인의 의견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뭐 나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뭐 그거는 창호는 뭐 하고 싶고 아니면 네. 뭐 가전이나 이런 사양들은 물론 네. 그분들 전문가시니까 다 의견을 주실 거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들을 내가 미리 생각을 해서 네. 미리 견적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추가 부담금이나 그런 게 없이 네.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분쟁의 소지를 미리 다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시공사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좀 무서웠거든요.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근데 시공사에만 또 민원을 100%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애초에 좀 그게 말씀드리긴 어렵긴 했지만 이제 3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네. 같이 부담을 하고 반반씩 네. 그 이하로 나왔을 때는 이제 시공사에서 책임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서 좀 하나하나 다 특이하게 좀 넣고 약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 뭐 거기서는 또 처음에 이제 뭐 가구나 가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따로 원래 한다 이제 뭐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금액 차이가 크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그럼 따로 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미리 이제 다 미리 달라고 하셔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시공 견적에 넣어서 네. 예, 실제로 더 이제 막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예, 그리고 민원 때문에 민원이 났을 때 이제 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긴 했지만 어차피 이제 그게 시공사에서 어차피 책임을 그쵸. 져주신 걸로 네. 한 거라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마음 고생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시공사랑은 분쟁 없이 건축 끝내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시공사하고 관계가 이제 건축비를 계속 더 달라는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통은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싼 값을 불렀다가 뭐 한다고 추가금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분쟁 많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을 때 이것도 사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면서 계속 그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얘기를 하고 다 넣어달라고 말씀을. 근데 뭐 이제 인입이나 이런 건 금액이 이제 그걸 해봐야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거를 다 예측하고, 예, 그럼 이 정도는 없고 더 나오면 뭐 더, 그런 거는 이제 플러스 더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예측할 수, 지금 예측이 되는 것들은 다 넣고, 그런 좀 껄끄러운 얘기들을 이미 시작하기 전에 많이 이제 하고 갔더니 사실 공사 진행 중에는 그렇게 뭐 그런 그 시공사랑 그렇게 협의나 계약을 할 때 이거는 꼭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적인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빠지는 금액이 없는지 그게 아마 이제 초보분들은 그거 자체를 보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뭐 알아야 이제 빠졌는지 아는데 이게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미팅도 사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세네 군데 미팅을 받고 견적을 받다 보면 아 여기서는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안 넣어줬네. 그 여기는 넣어줬네. 그러면 좀 잘 돼 있는 거 위주로 해서 그 잘 돼 있는데 를 기준으로 해서 좀 안 돼 있는 데를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건 얼마인가 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마음고생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건축주한테는 그 시공사분들이 인사를 할 때 뭐 같이 인사하러 가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절대 안 갔었거든요. 차라리 뭐 비용을 뭐 그런 선물 비용을 사실 내면 됐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위임할 수 있게 조건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건축주가 드러나지 않을수록 건축주는 더 마음 편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이니까 되게 내 건물이니까 매일 가보고 싶고 가서 뭐 막 인사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럴수록 건축주가 보이는 순간 주변의 이웃들이나 그런 불만들을 다 건축주를 찾아서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시공사에 위임을 하시고 좀 시공사랑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최대한 그리고 선정 전과 선정 후는 그분들이 뭐 나쁜 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입장이 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구하실 사항들은 그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를 좀 많이 하시고 많이 다녀보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만나보는 게 답은 아니고 세 군데를 다녀도 그 세 군데 조합을 잘해서 되게 그 밀도 있는 견적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설계까지 확정을 지으면은 비용이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실제로 뭐 세 군데 모델을 받아보면 근데 지금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희의 이제 그렇게 시공 이제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뭐 시공 같은 거 이제 준비하려고 하실 때 아유 뭐 견적 나오면 그 견적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좀 제대로 된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시공 건적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건축주분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뭐 형식 없이 리스트업을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건축 자재비는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넣어야 될 분들이 부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단열재는 얼마 그런 스펙들이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창호나 사실 금액 크게 뭐 창호나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도 뭐 어느 수준 이상은 되게 금액들이 사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견적으로 막 그런 거를 좌우를 진짜 그 견적을 이상하게 받거나 그런 업체가 아닌 이상 되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급이 되는 곳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금액으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게 가능하고 내가 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포용할 수 있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그 세 군데를 그 여섯 군데를 전화를 해보고 세 네. 군데를 미팅을 했었다고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세 군데가 신기하게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그 견적을 받은 금액은. 그러면 그 세 군데는 왜 안 하신 거예요? 미팅조차. 아, 그 세 군데는요? 나머지 세 군데. 그러니까 네. 전화받는 그런 그 감에서 이미 뭐 그런 뭐 그렇게 작은 데는 별로 뭐 하고 싶지 않다거나 돈이 안 된다거나 이제 약간 무성의하게 네, 하거나 네, 네, 네. 근데 되게 뭐 실력이 그런 데가 좋은 데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별로 공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데는 네. 저도 이제 별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해줄 수 있는 시공사를 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뭐 시공 능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 좀 이제 인테리어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선정한 시공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